그 저 공부를 하는 사람 파리사라고 알잖아. 파리사. 파리사? 파리사 쳐보면 알아요. 거기도 내가 가서 해본 걔도 해봤는데 걔네는 하여간 곡물이라는 곡물은 다 해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약 끝이야. 근데 저는 뭐 공판장에서 주로 물건을 대기하고 있어서 숫자 파리사예요? 네. 당진 파리사 아, 치는 거. 당진? 당진, 당진. 아. 충남 당진. 충청도 파리사 나오고 걔 해놓은 거를 이렇게 쭉 보시고 그대로 해도 충분해요. 구독. 아, 여기는 이제 농사를 치면서 농부구만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 너무 바깥에 해놓은 거지 뭘 농사 치고 농사 치어서는 못하네. 걔는 엄청 내가 걔 콩 아 팔아주셨어? 그, 검은 콩 그거 서리태 예 서리태가 아니고 무슨 콩이라고 나와 이제 그거 할 때 내가 한 20톤 했어. 20톤 20톤 차로 갔다가 다 퍼가지고 그거 할 때 내가 해줬어. 아 그걸 팔아줬어요? 공짜가? 아니 괜찮아요. 딱 맞는데요? 이게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멋이 위아가 그거 더 줄까? 콩 같은 거 파시고 응? 그때 네. 창고가 있을 거 아니오. 창고에다가 할 때 차로 1톤씩 육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하고 집에다가 했을 때도 콩도 막 이렇게 맥방석 이렇게 큰 거 해놓고 거기다가 자들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걸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야 돼.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5kg서부터 뭐 8kg 요새 8kg가 한 마리잖아요. 아이고 막 그렇게 크게 저는 못해요. 혼자 하고 신랑은 따로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저 혼자 시험 저기서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못하지? 시험 직장 아, 직장 한 달에 얼마? 그 파리사 걔는 1년이면 한 네. 지가 버는 액수가 한 네. 10억 정도 돼요. 우습게 하려면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걔는 이제 아예 밭에서 밭대기로 콩을 다 사들여. 그래서 선별기로 지가 다 곡물 그 기계를 해가지고 다 해, 선별을 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응? 키로대로 다 이제 주문 받을 거 아니오. 어디요? 뭐 들깨 주세요, 참깨 주세요, 뭐 팥 주세요, 콩 주세요, 다 한단 말이오. 이거 전화 받다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걔 마누라가 이거 다 하고 모자르면 사람 붙여서 하고 마리콩으로 판다고? 어? 마리콩으로? 그렇지. 해보라고. 마른콩으로 판지 그럼 어떻게 팔아? 물콩으로 팔아? 아, 나 이제 뭐를 맨들어서 파는 줄 알았는데. 아유, 그러니까 팥, 쌀서부터 다 있어요. 쌀, 보리, 뭐, 콩, 팥, 뭐, 참깨, 들깨, 고구마, 감자. 서리태. 사업, 서리태는 뭐, 별로 안 돼. 사업이구만.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아, 그게 따라하라고. 그 사람이 사업이요. 큰 사업이구만. 그래도 남자니까 그 무거워서 그럼 처음부터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좋겠어. 저게 치자고 해야지. 그리고 내 말이 그런 거고 하려면은 신랑이 있어야 돼요. 밤새 이제 여기 이제 찍 하면 돈 주고 하면 여기 찍 나오잖아요. 응? 돈 줬으면 나올 거 아니고 10만 원 줬으면 10만 원어치라고 찍이 나오잖아. 응? 나오면 거기 주소 보고 이름 쓰고 해서 야 10kg요 20kg요 딱딱 붙여서 포장 딱딱 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혼자 못해요. 신랑은 이쪽이 전혀 아니에요. 장날 이쪽이 아니면 뭐 젊은 신랑을 하나 꼭 놔둬야 돼. 그러니까 돌쇠를 그렇지. 하나 행사 댕기는 신랑 놔두고 여기 와서 일할 놈 신랑 놔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해갖고 잘 되면 이제 해야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그렇게 이도 오지.
아, 이모님도 저기 하려요. 나루광님. 나루광 언니도. 제 거 유튜브 채널. 여기.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거기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장사 엄청 오는데. 네. 그 이름까지 해. 시장 생활만 해놓은 거예요. 박종신까지. 네, 박종신 시장 생활. 시장 생활. 박종신 시장 생활. 야채 장사를 한구만. 네. 요새는 그 호랑이콩 뭐 그런 것들, 옥수수 이런 것들. 감자도 고구마도 그런 거 먹으면 고추도 여기 한 가지만 하면 심각한 기계적으로 사람만 필요해 그런 거 먹어보고 한 가지만 열심히 이게 여기다가 여러 가지 펼쳐놓고 시장에서는 그게 힘들어 아이고 당근 뭐 마늘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택배 보낼 때는 몇 가지만 딱 옥수수 있습니다. 네, 다 먹어. 그래야지 막 넣는다고 딱 이것저것 넣으면 고치만 하고 돈도 들다. 한 가지만 열심히 즐기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라이브 하고 아저씨 이제 안개를 쓰니까 신랑은 직장 지금 희망이면은 잘하면 금방 올라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연수요? 네. 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도 19년부터 시작했는데. 19년 8월 그때 이제 한라광장이니까 배워놓으려고 처음에 배웠지. 그리고 이제 19년 11월 그때쯤에 이제 1,000명 그때 1,000명. 이장님은 저기 하잖아요. 장동민이 아버지 해가지고 그까지 또 하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네. 이거를 하려면은 이걸 해내서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물건 자체도 네. 볼 때 푸짐하게 보여야 되고, 이거 계속 날마다 해야 돼. 이거 날매도 이거는 왜냐면은 옷은 생물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는 물건은 바로바로 네. 치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과일이나 이런 건 절대로 안 되고 이제 고구마나 감자도 꼭 이건 숯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꼭 말려서 해야 되고 그냥 보내더라도 바로바로 말을 해줘야 돼. 네, 어떻게 말려야 된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 장사를 뭐 시장에서 입어서 뭐 빠삭하고만 뭐 말 아니고 뭐. 이게 그런 거 위주로 마늘. 이게 빠삭하고. 요즘에는 마늘 많이 작년에는 보냈고, 올해는 작황이 안 좋고, 그 사이즈가 작잖아요 또. 식기가 많고, 올해 마늘 안 좋아. 근데 이제. 올해. 네. 여하튼 그 파리사 있잖아요. 걔 영상을 쭉 봐요. 그 걔. 무슨 뭐 홍삼 마늘? 홍삼 마늘이 거기 당진에 그 홍삼 마늘이 좋다고 걔는 그것만 하거든요. 마늘은 홍삼 마늘 뭐 통 마늘 걔도 마늘 얼마 다 있어. 별거 다 있어. 유행이 좀 지났어. 홍삼이 또 좋다고 막 방송에서 듣는데 우리 여기 꽁대기가 파랗거든요. 맞아. 손님들이 별로 그 설명 다 해주려면 거기가 진짜 약효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재작년에 제가 보내줬더니 그게 마늘이 벌써 싹이 났다고 파라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전 그게 한 불 꺾였어요. 가격도 또 죽었고 통산이.
이런 것들 이제 야채가 추석까지 계속 올라가. 요새 엄청 비싸지 야채? 계속 올라가죠 추석까지. 강구가 제일 싸다고 강구에서 전주 사람 뛰어다 팔구나. 강구가 싸대야 야채는. 강주가 시골이 많아서인가? 거가 싸다고 거기서 주로 많이 뛰어다 전주에서 팔더라. 물건이 고창이나 임실 이쪽에서도 올라오던데요? 그래도 강구가 싸대. 강구가 엄청 싸다고 그래. 군판장에 올라온 거야 뭐 전국에서 올라옵니까? 멸치 같은 것도 거기서 입찰이 되니까. 그렇지. 멸치 뭐 별거 다 하여간 그때그때 해먼대요. 그때그때 강주가 엄청나게 진짜 어마어마 어디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그 장성 우리 큰 집이야. 그래갖고 옛날에는 지랄 안 갔을 때는 이렇게 순창으로 갖고 강주를 세우고 갔는데 지금 여기 어디 어딘지도 모르겠고 길이 많이 났어. 길이 나갖고 뭐 거기 갈 일도 없고 여기도 올 때 지하철도 들어가야 했는데 안 들어온 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걸려갔거든요. 한 시간 딱 걸린다고 그러나. 늦게 와야 한 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딱 찍으니까. 하여간 이 유튜브도 또 하여간 이거 하시려 하면은 그 파리사 걔 거를 쭉 봐요. 걔네 집 가서도 이제 바쁠 때 가서 그 택배 해놓은 거 그것도 많이 해줬네. 놀러 가가지고 가을에? 가을에 많이 해. 네 가을 이제 이게 유튜브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 구독자가 돼가지고 내 단골이 돼버리면은 지금 2만이잖아. 2만 필요 없어. 나한테 1,000명만, 1년에 1,000명만 내 단골만 만들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1년에 1,000명만 내 사람으로만 만들어. 그러면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먹여달려. 뭐, 10만 명, 20만 명, 이것도 필요 없어. 딱 그냥, 나한테 1,000명이나 2,000명만 딱 단골 만들어놔. 그러면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제철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니까. 그렇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옷이라 그래서 또 광주 오시면 어디께로 오세요 해가지고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어디더라? 이런 게 돼야 돼. 곡성인가 어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적 있어요. 거기 시장을 장날 박종신이를 찾는다고 뚫레뚫레 얘기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못 찾지 장날인데 할아버지는 저 어디 의자에 앉아계시고 할머니 혼자서 한 70 몇이라 그러더만은 뚫레뚫레 못 찾아요 온게 박종신이가 그 유튜브도 하고 그 아줌마 장사도 하고 그래서 전대요 온게 이렇게 보내고 진짜 많네 그러면서 영화만 전화해 하셔가지고 찾았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네 순창 얼마 안 걸려 가까 뭐 한 시간 거리 전라북도는 가까워요. 가까 근데 이쪽에서 오셨다 형님 오셨다 누님 제가 전화했어요. 앉으셔요 앉으셔요. 안녕하세요. 뭐요? 뭐요? 벨리아스만 입고 가까이 아 연태 더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 동생 때문에 팬들이라고 뒷사람이 아이고 계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죠. 계시면 오잖아요 했더니 아니 그러잖아도 영상 하나 찍고 저 이모고 저기 그 해다가 엄청 이제 습도 마시게 더워서 더워가지고 아유 죽겠다고 여기 아주 전화 하시더라고. 아니 누가 똑같네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 맞아 날씨가 좋아. 네. 아 야 같이 찍어요 같이. 여보 찍어요. 일단 찍어. 예 네, 아니 일단. 사장님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 아이스크림으로 사골라 했더니 아니 원래 그런 마음이 그냥 아니. 아니 우리 누님은 아이스크림보다 돈이 더 좋아.
고래갖고. 네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왔네. 이래라. 눈 힘을 보셨디야. 아니, 누님한테 맨날 맞아서 그래. 언니, 언니하고도 찍어야지. 네. 언니하고도 찍어야지. 나 팬이라니까요. 일로 와요, 언니. 찍어주라고. 찍어주라고. 아니, 여기 와서 찍어드려야지. 나는 찍었으니까 좀 더 누님 찍어야지. 다 같이 찍어야지. 다 같이 찍어야지.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아, 미안, 또 번거롭게 해. 아니, 우리 둘이 다음에 올라다가 같이 올라오고. 잘 찍으세요. 잘 박아요. 삐뚤어지면 안 돼요. 딱 한 장.